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평소에 즐겨 보던 어떤 유튜버의 스트리밍을 보고 있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댓글이 너무 그런 거예요. 지금 일본 여행 가는 사람 생각 없는 것 같다. 무식하다. 매국노다. 그런 댓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딱 불매를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불매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잘한다고 볼순 없겠지만,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는 왜 불매하냐고 욕하는 사람? 네 생활에 일본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알고 불매를 하는 거냐? 너는 지금 불매하는 게 아니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 나쁜 사람. 너는 왜 불매 안 해? 넌 이래야겠어? 좀 오지랖이 넓은 사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매도 정도가 다 달라요.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되고, 불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매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일본 여행 간다는 사람한테 넌 지금 일본 여행 가야겠냐? 넌 지금 생각이 있냐? 생각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난 생각이 없었어. 가지 말아야겠다. 이럴 것 같나요? 전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감정이 생겨서 뭐래?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야, 네가 그거 불매한다고 일본에서 뭐 생각 바꿀 것 같냐? 뭐하러 왔냐 쓸데없이 이런 말 한다고 해봐요. 그럼 상대방이 아, 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겠어요? 오히려 더 찾아봐서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더 내가 원하는 감정과 반대의 그런 걸더 찾아오겠죠. 저는 이렇게 비난하는 걸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약에 불매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의 생각을 뭐 글로 표현하든지 영상을 남기든지, 나는 이러이러해서 불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끝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이래서 이래서 불매하는 게 낫겠구나. 아,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 이게 저는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너왜 불매 안 해? 너 생각 있는 거 없는 거야? 너 매국노야 이러면 매국노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불매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러이러해서 뭐 불매는 사실 뭐 어쩌나 저쩐다 뭐 자기의 그 논리대로 써서 그걸 올렸어요. 글이든 영상이든. 근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뭐안 하려면 안 하던가, 만약에 그걸 보고 뭐야 이 사람 좀 이상한데? 그러면 계속 불매를 할 테고. 저는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 매국노다, 무식하다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저는 사실 불매를 지지한 사람 중한 명이에요. 한국에서 불매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기업들 옷안 입고 뭐 소비 안 하고 이런 거.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에 있는 거랑 별개로. 제가 일본에 있다고 해서 일본인이 아니니까. 저도 여기에서 사는 이상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제 의견도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많은 의견 중 하나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냥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뭐또 반대의 의견이시라면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아닌 이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죠. 아, 희님 생각은 이러시군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전또 그걸 보고 변화의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 교환은 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 생각하고 계신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대신 서로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불매운동하냐? 왜 불매운동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